예수님이 어쩌다가 예수님이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됐을까? 그 탕자 비유는 누군가가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도록 말씀을 일으켜서 그래요. 무슨 말씀을 일으켰을까? 누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을 일으켰어요. 무슨 말씀을 일으켰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예수님이 탁 오시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였대요. 여기서 이제 세리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세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다? 그때 이제 로마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그 유대라는 나라가 식민지화가 되어 있었는데, 식민지가 되면 세금을 누구한테 내? 네, 로마에다가 내야 돼요. 그러면 요즘은 뭐 컴퓨터 뭐 전산화가 다 돼서 누가 수입이 얼마다, 뭐 입금을 언제 뭐 얼마를 어느 은행에 했고 뭐 다 그냥 치면 다 나오지만, 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누가 세금을 얼마를 낼 만큼 수입이 얼마가 있고, 이거 몰라요? 로마 정부가 알 수가 없어. 그거는 대충 누가 알 수 있어요? 그 지역 사람이나 알 수가 있어. 그 지역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국민이야. 그래서 그 국민 중에, 예, 그 로마 국세청이 그 국민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국민들 중에 그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게 하는 권리를 줘가지고, 세금을 뺏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게 하는. 그래서 세금 많이 거두면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로마 정부에서 그 세리한테 돈을 더 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뻔할 뻔짜죠, 뭐. 그러니까 세리는 자연히 뭐가 되겠어? 부자가 됩니다. 그 당시에 전부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착취를 당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데 이 세리들은.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볼 때는 로마 사람들보다 누가 더 묘까? 세리가 더 묘해. 너무 쓰기도. 그런,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들이 국민들로부터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왜? 로마 사람들한테, 로마 정부에다가 보고를 하면 어떻게 돼? 아, 이 친구, 이 사람은 수입이 많은데, 내가, 1년에 1,000만 원 세금을 때려도, 500만 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로마에서 어떻게 하게? 잡아서 감옥에 넣어. 그러니까 세리라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권세가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국민이면서 로마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니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세리들은 이거는 인간도 아니고, 이건 로마 사람들로 더 못한 놈들이고,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정말 세리 그러면 가장 악한 놈 취급을 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죄인 이 사람들은 다 전과자들. 그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그 당시 교회를 회당이라고 그랬는데, 회당에 가서 예배도 볼 수도 없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뭐예요? 점 찍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게 돼 있으니까 교회 나올 필요도 없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생각하고 다 왕따 시킨. 그리고 자기들 자신들도 자기들을 볼 때 참 나쁜 놈들인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장래 없어. 자, 나의 장래는 죽으면 사후에는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 행복할까? 그렇죠. 나는 지옥행이야, 죽으면. 그런 참으로 절망 속에서 사는 다른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증오의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어쩐다고? 다 모여.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은 다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고? 자, 예수님이 나타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나온다? 가까이 나온다. 그래서 제일 앞줄에 앉는다, 이 말이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로, 진짜로 예수님이 필요해.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끝이야. 지옥형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건적이 아니야. 자기 같은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얘기를 한다 하면 그 예수님한테 가면 자기들은 희망이 있어 없어. 자기들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이 하는 말대로 하면 자기들은 X야. 근데 예수님 말을 들으면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즉, 율법대로 하면 자기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뭐예요? 절망.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희망. 그러니까, 그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율법으로 하면 그들은 죽음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생명이라. 그래서 사망과 생명의 그 차이다. 자기들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세리와 죄인들 사이에 그 소문이 퍼지겠어, 안 퍼지겠어? 우리도 희망 있어. 와, 그러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야. 그만큼 그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은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야.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예수님 얘기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렇죠. 율법주의자들이야. 율법을 잘,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그렇죠. 교회 가면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서기관이라 그랬냐 하면, 그때는 성경을 인쇄를 할 인쇄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써야 돼. 종이에다가. 종이도 귀하고. 그래서 책, 성경책을 한 권씩 한 권씩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필사를 하려면 하다 보니까 성경 박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서기관들은 요즘 식으로 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식이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좀 그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해, 안 해? 은혜라는 건 필요 없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면 되는데, 자기들만큼 율법, 맨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야. 예수님 생각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달라. 왜 그래요?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천국 못 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어떻게 해? 자기들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 무선자들? 위선자들이지. 여러분, 십계명에 맨 끝에 뭐가 나와요? 탐내지 말지니라. 가 나오는데, 아, 난 탐났네. 속에서는 탐나 죽겠는데. 그 거짓말 아니야. 그 위선이지. 그래서, 그런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을 보고, 이 십계명은 행동을 잘하라는 계명이 아니고, 뭐가 달라지라 라는 계명이에요. 마음이 달라지라는. 그러니까 탐 안 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단 저기 이쁜 여자가 와도 안 볼 거야. 난 안 볼 거야. 보면 벌 받아. 그래서 안 봤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탐내지 말지냐라는 그 맨 끝에 있는 열 번째 계명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도 간음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탐내는 거로부터 시작하잖아. 저 여자 잡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보면 탐심이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봐도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죠. 천사 같은 존재들이니까.
그래도 뭐 하룻밤 잡았으면 이런 생각은 안 나는 존재들이 되어 있다 이 말에 그렇게 율법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지키는 거야. 그거는 율법이란 것은 그런 존재들 우리가 부활해서 완전히 사망의 몸 죄의 몸을 몸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고 난 후에야 가능한 게 율법이야. 왜?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같은 그런 천사들이나 천국에서 어떻게 지키는 건데 뭐 천사도 아니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거기다가 죄인이 돼가지고 내 몸에는 죄가 배어 있는데 예. 죄가 배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우리의 체질이다 이 말이야 체질 이 몸에 딱 배어 있어요. 제가 그 병아리를 부화시켜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걸 잘했고, 저기 있는 닭들도 다, 겨울에 병아리 부화시켜가지고, 그래서 나온 닭들이에요. 켜보면요, 병아리가 태어나면, 한 3일째 되면 막 아,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요. 막 그 병아리가 막 한 30마리 이렇게 해서 오글오글 하면요. 막 그 소리도 하면서 막 하는데 막 끝내줘요. 막. 정말 천사 같아. 깨끗하고 그냥 보송보송하고 막. 천사 같다는 말은 죄 없다는 말 아니에요. 순진하단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너무나 순진하게 생겼어. 그런데 이제 이 병아리들도 뉴스타트를 지켜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채소를 먹여야 돼. 여러분, 닭들이 채소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채소를 이 채소를 조그맣게 나달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거 하는 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돼요. 막, 이쪽으로 했다가 저쪽. 그래서 채소를 꼭 집어도 그 금방 태어난 병아리라 나달이 작아야 돼. 근데 가끔 가다가 그게 잘 안 잘라져가지고 한 5mm, 거의 1cm 가까이 기다란 게 탁 집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모여서 막 콕콕콕콕콕 집어먹다가 한 놈이 긴 거를 탁 집어서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첫째, 찝은 놈이 뭐예요? 대박! 그러면서 톡 껴요. 아직도 채소 먹을 거 많아. 충분히 있어. 그럼 대박! 그러고 톡 껴. 왜 톡 껴요? 옆에 놈이 뺏을까봐. 그러면 옆에 놈들이 아니, 뭘 토껴, 여기 먹을 거 많이 있는데, 그래야죠. 그렇죠? 정상적으로는. 그런데도, 많이 있는데도 안 집어먹고, 이 새끼를 따라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뱅글뱅글 돌고, 막, 한 너댄 놈이 막, 죽자고 따라가서 뺏어 먹으려고. 태어날 때부터 욕심쟁이들. 성경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몸에 뱄어. 그 이 몸 가지고는 뭐요?
이거 가지고 천국 갔다 걸라게. 그러니까 박사님처럼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캐싸도 다 탐날 것 탐나고 그래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는 말이야. 내 마음은 그러기 싫은데 어떻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거는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내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는데 결국 나는 그거를 그런 거를 뭐요? 해버린다. 로마서 7장. 그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정직한 사람, 위선자가 아니야. 자,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게 됐나? 그 원인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원망하고 수군거립니다. 가로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과 세리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 그래 이제 그 세리와 죄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자주 만나는 거야. 만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강의하다 보면 시간이 가고 점심때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식사도 같이 해. 천만의 말씀이다. 식사를 같이 하다니.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그건 모세 율법에 어긋나요. 대화를 해도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뭐냐? 대화를 해도 안 되고 이제 대화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뭐예요? 밥 같이 먹는 거. 그다음에 더 못하면 더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뭐야? 그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 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이 죄인과 바리새인 세리들을 영접하고 그런데 세리들은 여러분 세리들은 예수님이 와서 자기들을 만나주고 자기들한테 하나님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이 죄인들도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아무도 자기들을 취급을 안 해주는 거야. 대화도 안 하고 눈꼴도 안 맞춰. 그리고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을 보고 정성스럽게 열심히 정성을 다 들여서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은 뭐를 받는 거예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금지된 사랑을 받는 거야. 이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세리와 죄인들은 천국 오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죽은 거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하니까 여러분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속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야. 하나님을 뭐 한다? 모욕한다. 율법을 모욕한다. 그 율법을 준 사람이 모세. 모세를 모욕한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래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히 뭐예요? 반대 입장이에요. 대립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잡았어. 그래가지고 로마 그 총독한테 데려가서 그래서 사형 선고를 얻어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그 예수를 죽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뭐를 죽였다는 거예요? 율법이 맞아. 율법이 사랑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사랑이 패배한 것 같죠. 그 예수님의 율법이 사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표가 달성됐다 이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승리 같이 보였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승리를 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세리와 죄인들, 반드시 율법의 저주로 죽어야 될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답답하죠. 예수님은 누구도 사랑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저 탕자의 비유에 나왔듯이 예수님은 저 아버지는 방탕한 둘째 놈도 사랑하지만 역시 누구도 사랑해. 율법주의를 사랑하지는 않지만은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큰 아들조차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저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세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얘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였다. 그러면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형과 동생을 딱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형과 동생을 보여주면서 그 형과 동생은 형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해요. 동생은 누구를 상징해? 이 세리와, 이 나쁜 놈 세리와 죄인을. 예. 그런데, 누가 더 예수님을 좋아해? 세리와 죄인들이 더 좋아. 세리와 죄인들은 가슴을 열고 자기들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중요해. 그렇죠? 그리고 필요해. 그러니까 그거를 가슴을 열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째 놈은 배가 고프니까 굶어 죽겠으니까 아버지가 필요해 안 해. 그러니까 지발로 걸어오는 거야. 그런데 필요 없는 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요? 걸어 들어오질 않아. 자기들은 필요가 없다니까. 율법 잘 지키면 되니까.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탕자의 비유를 비유로 들어가시기 전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도망가면, 토끼면, 양들은 본래 정상적으로는 절대로 안 토끼입니다. 양들은 이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망갈 줄 몰라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움직이면 다 자기들도 다 일어나서 목자를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다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양이 100마리 정도 되면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놈,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 학교 댕길 때 보면, 다 착해, 애들이. 근데 그 중에 한두 놈만 똑 봐요. 그 분탕질 치는 놈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착한 애들 가지고 고생 안 해. 누구 한두 놈 때문에? 그런 놈들, 그 돌연변이 놈들 때문에, 네. 100마리 중에 한 놈, 그 꼴통이 토끼면, 토끼면이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 항상 뭐라 그래요? 이르면, 이건 무슨 표현이다? 감성적 표현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것으로 표현하지. 토끼도 토끼였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토끼였어, 안 토끼였어? 토끼였어. 그래도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고 그러잖아. 자, 그래서 이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자, 그 착한 놈들을 들여두고, 그, 뭐예요?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다닌다. 찾도록. 대충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어떻게, 찾아서 댕긴다는 거예요.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대충 이렇게 보고, 이 새끼 또 어디 갔나? 이 새끼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네. 대충 찾아보다가 안 보이면 뭐예요? 에이, 그 새끼는 없는 게 나아. 그렇게 하는 목자가 아니다, 이 말. 그런 놈일수록 어떻게? 더 정성을 기울인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박수.
그래서 찾도록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도망간 양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야. 그래서 그런 목자처럼 나도 이 도망갔던 놈들을 뭐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나쁜 짓 하고 이렇게 돼버린 놈들을 찾으러 왔다. 이 말이야. 세리와 죄인들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참 좋아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실까? 비유는 이렇게 약간 어떻게 상징적으로 둘러서 얘기를 하고 하시지. 니네들은 나쁜 새끼들이야 이렇게 안 해요. 그거를 비유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뭘로 한다는 거예요? 직격탄이라 그래요. 직격탄을 날리지 않아요. 그렇죠. 직격탄을 날리면 그 자리에서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렇죠. 뭐라고? 막 이렇게 은근히 상징적으로 얘기해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를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너희들은 토끼인 양들이라, 양이라고!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라고. 그러면 반항심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직격탄을 쏘지 않고 상처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세리와 죄인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자의 비유로 가면 이때까지는 잃어버린 양 얘기만 하다가 여기 보면 이제 잃어버린 그 은전 얘기가 나와. 은전을 여자가 가지고 있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 돈이 쏘그르르 굴러가지고 어느 구석으로 가버렸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구를 다 옮기고 등불을 켜고 샅샅이 찾는다. 그 잃어버린 그 은전은 누구를 상징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얘기해 놓고 그래서 얘들도 나는 중요해. 나에게는 중요. 왜? 내 자식들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도망가도 나는 뭐예요? 찾는다. 끝까지 찾는다. 내 목숨을 걸고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자의 비유에서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구원하는 이유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 내가 만든 내 자식들이야. 근데 얘들을 그냥 죽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내가 대신 죗값을 치르고라도 나는 다시 내 자녀로 해야 돼. 누구의 필요성이에요? 하나님의 필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꼭 알아야 돼. 구원은
물론 우리 자신들의 필요이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 구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는데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거를 빼앗길 수가 없어. 그거를 잃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이 도망을 가도 아빠 엄마 쪽에서는 이 자식을 뭐요?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도망갔다고 얘기 안 하죠. 내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로 탕자의 비유에서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 얘기를 하면서 이 큰아들이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뜻한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왜? 법대로 하면 다 죽여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자꾸 용서하고 또 살려주고. 그러니까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완전케 하고 있다. 그 율법의 본질은 그래도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그 율법의 사랑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나 뭐예요? 완악해서 천국의 수준을 이 세상 수준으로 조금 낮춰서 완전하지 않도록 불완전하게 율법을 준 것을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모세 율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와, 그 율법이 완전하게 되면 이런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뭐요?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만들려고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구원하기 쉽다? 그 완전한 사랑의 법대로 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법, 그렇죠? 최상의 법. 때로 죄인을 다루는 것이 더 구원하기 쉽다. 왜? 그 둘째 놈 탕자 이 자식은 배고픔은 돌아오니까. 왜? 무엇을 믿고 돌아와? 나 같은 놈에게도 그 유산을 주더라. 그러니 내가 그렇게 집을 도망가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불효 자식 가문을 망치는 자식으로 행사를 해도 그래도 아버지는 화도 내지 않고 어떻게 돈 달라니까 주더라. 그러니까 배
배가 고파지면 돌아갈 수도 뭐요? 있는 아버지야. 그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어 없어? 열렸어. 그렇게 그런 죄인은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 착한 놈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 말이야. 그렇죠? 율법 나는 잘 지켜. 우리 교단에 속해야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 있어.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은 아 나는 절대로 지키지 못할 율법이구나. 그러면 무엇에 배가 고파져? 나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거를 느껴서 절망을 하면 그 절망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이 극대화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 그 율법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치원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몽학 선생. 그래서,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뭐, 죄를 짓고도 다, 뭐, 우리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게 무슨 죄야? 이기심이 죄야? 왜 이기심은 정상이 아니야? 인간이면 다 욕심이 있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런 너희들이 오려면 어떻게? 내가 대신 너희들이 죽을 죽음을 율법의 저주를 대신 내가 그 저주를 받아줘야만 너희는 올 수 있어. 그럴 때 우리는 감동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야 우리가 달라지고 싶지. 그렇잖아요. 변하고 싶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동안, 누가 듣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듣고 있고, 또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아 우리가 둘째 아들이구나를 느끼면 아 역시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 그 둘째 아들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세리와 죄인들은 너무너무나 감사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큰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죠. 이 세리와 죄인들이 내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을 때 우리 모두가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고 잔치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하는 것이 뭐하도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얼마나 좋겠냐.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그런 거고, 이제, 큰아들 얘기는, 자,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거다.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자, 당자도 왔다. 아버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내가 가진 것도 뭐야? 네 것도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는 쉽게 구원을 했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쉽게 구원했어. 즉 탕자는 지발로 걸어 들어왔는데 이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네 동생을 봐라. 네가 뭐 착하게 일 열심히 한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고, 그냥 네가 쟤처럼 돼도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 거라고. 그거를 좀 믿어줘. 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근데 맨 마지막 얘기는 없어요. 예. 네. 마땅하니라. 네 동생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건 마땅하니라. 저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뭐요? 네 생각에는 천만의 말씀. 그거는 절대로 안 돼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천사들 세계에서는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의 반응은 기록이 안 돼 있어. 마땅하니라로서 끝나요.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결국 이방인부터 구원을 했으니까, 즉 장자부터 뭐예요? 구원을 했으니까 이제는 유대인 차례다. 유대인을 구원할 차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유대인들도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 아,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해도 그 말은 결국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지. 지킬 수 없는 것을 잘 지킨다고 폼 잡고 있으니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해. 그러니 구원받기 너무 힘들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를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깨닫고 그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메시아닉,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배가 고파서, 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았지. 여러분도 결국은 암에 걸렸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그렇죠? 네. 율법주의적 현대의학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죠? 네. 현대의학 치료를 봐도 괴롭기만 해. 네. 고통스럽기만 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 이 비유를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아,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이거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을, 사랑 때문에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자기 자신을 피 흘리고서라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구나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절대 이런 얘기, 이런 진리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